박재정 토론자 나오시고 고위 박사 가문님들 나오세요. 박재정님들과 토론자들도 나오시고요. 고위 박사 임원님과 모시겠습니다. 제 뒷줄 이쪽으로. 시행이 나오세요. 찍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맞아요. 파이팅도 하시고. 자, 오른쪽 드시고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파이팅 받아주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호 감독님.
많이 바쁘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축하해 주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정의 시민연합 이용진 회장님 맨 뒤에 앉아 계십니다. 경복고등학교 애국동지 이홍식 회장님 항상 저희한테 오셔서 함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고 애국동지의 고문님들하고 김윤배 고문님 또 김창석 고문님 여러 회원들 같이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수석 고문님이 중앙고 애국동지 회장님도 겸임하고 계십니다. 노영무 회장님이십니다. 서울고 애국동지의 이한주 회장님, 또 전임 회장님이신 최영집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고 애국동지의 김호정 대표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병직 경호단의 동지님들 여러분도 오셨습니다. 자취연 여고국의 총무님, 회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화환도 보내주셨는데요. 국제자유주권총연대 한국대표이신 윤성남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미처 소개를 못해드린 분은 또 나중에 확인되는 대로 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다음부터 축사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사 해주실 분은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축사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입니다. 먼저 온답다 제200회 집행이념 세미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뜻깊은 동맹의 집회를 200회씩이나 이끌어온 고위 박사의 이정진 단장님 그리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위 박사 단체의 이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하신 지도자 대통령들의 존함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 뜻을 살리고자 애국투쟁하는 단체인 오이 박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수호의 기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단체 활동을 하는 예는 여러 있지만 오이 박사처럼 동네의 집회를 꾸준하게 200회씩이나 계속한 단체는 흔치 않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데는 참여자들의 굳은 의지와 용기 그리고 끈기가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켜내는 데에는 여러분과 같은 용감한 국민들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들이 벌어지고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과 곡물 풍선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국내 현실은 좌익들이 발로리게 체제전쟁, 역사전쟁, 이념전쟁 속에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유우파 애국세력들은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내겠다는 일념으로 똘똘 뭉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유민주당은 강령과 당원에서 모두 이승만의 건국정신, 박정희의 발전정신을 포함한 위대한 지도자들이 공과 공을 깊이 새기는 동시에 그 과와 역사적 한계를 통찰하여 메인과 국가 발전의 발판으로 삼는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유민주당과 오이 박사는 기본적으로 뜻과 의기가 통하는 사이입니다. 현재 우리 자유민주당은 위원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위원정당인 더불어민주당 해산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 체제 속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이 박사도 이정진 단장님이 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가 되어 위원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의
적극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이 박사와 자유민주당은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오이 박사의 제200회 기념 세미나를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건강과 각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석우 전 총리가 후원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근데 200회 집회를 하시는 이정신 선생 정말 오이 박사 단장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걸 박수 한 번 더.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60년대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근대화를 성공시켜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최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이룩한 한강의 기적은 앞서 있었던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보다 더 고귀한 성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독일은 2차 대전 이전에 이미 선진국이었어요. 그걸 다시 복원하는 것에 비해서 최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만든 것은 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POP, K-문화가 전 세계인을 매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내에 나가면 외국인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지금. 아마도 한국 사회를 보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여기에 몰려드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는 경건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언젠가 우리 사회 파리를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우리가 선진국입니다만은 우리 사회 생각하는 이 면에서는 아직도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독재하는 북한 정권 근데 추정하기 때는 이러한 세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좌파 세력은 평화를 도모한다는 그런 이름으로 북한 독재 정권에 퍼주기를 해가지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도운 셈입니다. 생전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거나 핵을 가졌다면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를 하던 분이 책임이 안 지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북한에 보냈던 식량은 굶어 죽는 북한
동포들한테 가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간 것은 식량을 그 먹을 게 없어서 비리비리하던 군인들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운을 차려가지고 주민들을 통치하는 억압하는 그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애국 시민 여러분, 광우병 사태 우리 보셨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무고하게 파열시켰던 2016년에 광화문 촛불 집회를 보셨죠? 오늘도, 바로 오늘도 좌파 세력은 길거리를 점령하고 온갖 선전, 선동으로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볼셰비키적인 생각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을 위해서 수단은 거짓말 시키든지 비법적인 방법을 쓰든지 그거는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들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이룩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신 오이 박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반 대한민국 세력을 격퇴하고 그렇게 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우리 후세들에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독재자의 노예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재 정권의 노예가 되어버린 북한 동포를 구출하는데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가십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으로 평화스러운 통일을 이렇게 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친구들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모임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이 한 가지 목적을 정하고 200회라는 거, 수백 명의 200회라는 거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몇 번 그 행사에 참여도 해봤습니다만은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게 오로지
바로 그 명칭 그대로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오늘날의 이 상황을 보면은 이미 대한민국의 이 싸움터, 지금 싸움터죠. 전쟁터입니다, 대한민국. 싸움터에 그 라인이 쫙 그어졌어요. 저쪽 편은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을 위시한 그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겠다고 머리 터지게 경쟁하고 있는 문재인과 이재명, 또 조국, 뭐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저쪽 편에 쫙 도열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쪽 편은 누구냐? 바로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인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 이런 것을 다 부셔버리겠다는 저 악마들하고 싸우는 우리 전선에서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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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여러분들, 정말, 오이 박사는 특히 이 싸움에 최전선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악마의 세력을 대항해서 이 자유와 인권과 법치와 이 헌정질서를 계속 유지하겠다 하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싸움의 최전방에 여러분들이 서 계세요. 정말 훌륭하신 분도 대단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 이 싸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헌정을 지키겠다는 세력이 소수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이거 정말 대한민국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님 그리고 저하고 위헌정당 해산 국민운동 본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위헌정당이라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따라가는 이 세력들 바로 더불어민주당하고 좀 진보당이라는 단체가 또 조그만 단체 경쟁이지만은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다 같은 패들이거든요. 그 위헌정당인데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위원장과 심판을 받으면 정당 해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는 그런 걸 청원하고 국민운동을 정리하고 있지만은 세력이 아주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길은 다른 길이고 정직한 길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존중하는 기본에 있어서 큰 마음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소수이지만 반드시 우리의 싸움은 승리를 향해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물론 자유민주당하고 국민운동본부가 같이 하고 있지만 오이 박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정당에서는 국민운동본부 앞장서서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저 대행장인 김용삼 대행장님 하시는 박정희 아카데미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11월 달에는 특강에도 가겠습니다만은 이거 다 우리가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연세대학교 양준도 박사 하시는 이승만 그 연구소 이거 우리가 같이 하는 거. 우리 저 스카이데일의 조정진 사장도 똑같이 우리 같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지난 6, 7년 동안 광화문에서 거리에서 태극기 성종이 들고 얻은 그 모든 전사들 여기 다 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지금은 소수지만은 절대 어렵지 않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다짐을 새롭게 하는 오늘 세미나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가는 의지를 다짐하는데 끝나서는 안 되겠죠.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행동이고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오늘 또 저명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패널로 나오셨으니까 좋은 결론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정신단장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오직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님만을 사랑하며 애국하는 단체 회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거나 땡볕이 내리셔도 변함없이 8년여 세월을 서청대를 시작으로 광화문 대거리와 청계천 광장 그리고 서대문 스카이라운지 등에서 매주 집회를 이어온 오이 박사가 100회도 아닌 200회를 맞이한 정말 뜻깊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이 박사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이정신 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회원 여러분이 그동안의 여정과 끈기와 애국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200회는 여러분들의 열정과 협력 그리고 지식과 애국심의 공유가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그 자체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인물이나 사상을 기리는 단체의 경우 200회라는 숫자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음을 의미하며 커뮤니티의 결속력을 상징합니다. 오이 박사가 오늘과 같은 기념행사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축하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나누며 서로의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고소설 충양전에서 변사또의 생일잔치를 걸쭉하게 만든 어사 이몽룡의 축시 같은 축사를 한 말씀 올리는 걸 양해 바라겠습니다. 200회 집회를 계기로 오이 박사는 기존 참여자들 간의 유대감 강화해서 새로운 참여자를 동참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사회 자체는 까딱하면 정치적 성향이 같고 나이대도 비슷비슷한 분들만의 끼리끼리 모임인 친목단체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원로 회원의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세대와의 연결이 절실합니다.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를 상대해야 하는 대국민 여론전을 60대, 70대, 나아가 80대가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면 세대 단절 현상이 벌어집니다. 벽을 높이 쌓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장착한 젊은이의 활동 공간을 봉쇄해버리면 그 조직은 머지않아 소멸합니다. 실제 최근 몇몇 시민단체에서 이런 현상이 목도되고 있습니다. 참신한 기획력과 실천력을 겸비한 단체 제안자를 이런저런 모략과 모함으로 무장해제시킨 후 내년이면 70세가 되는 사람을 간사로 내세운 단체가 있습니다. 요즘 한참 인기인 한소리 드라마 정년이라는 드라마에서 여성 북극 주인공 역을 도맡은 문옥경은 라이벌이 없으니 지치고 의욕이 떨어져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살 신예 정년이를 자신의 라이벌로 만들기 위해 북극단에 영입하는 내용을 보고 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은 75세셨지만 더글라스 맥아더 파트너로 6.25 전쟁을 실제 지휘한 대한민국 국군 육군 참모총장 백선엽은 당시 30살이었습니다. 1961년 5.16을 일으킨 박정희와 김종필은 각각 44살, 35살 젊은이였습니다.
박정희는 대통령이 된 후 대한민국을 청군, 홍군으로 나누어 경쟁하게 하는 운동회처럼 대한민국을 관리했습니다. 이유럽과 차지철, 김재규는 물론 김대중, 김근태, 이철, 장기표도 별도로 관리해온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이 박사는 200회를 계기로 젊은이들도 들끓는 애국단체로 거듭나며 애국청년 장학제도와 애국 중 피소된 변호사의 변호사 선임 지원 등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활동단체로 탈바꿈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대 간의 대화와 협력, 리더십 교체가 모든 시민단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듯이 애국청년 발굴 양성은 기성세대가 반드시 해야 할 시대적 의무입니다. 그렇게는 안 보이시겠지만 저도 벌써 60대 중반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임기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일찍부터 제가 없는 스타일 되지 그리고 제가 빠져도 제가 있을 때부터 절 더 잘 돌아가는 신문사를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이끄시는 분들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속좁은 리더십, 생계형 리더십을 버리고 아부나하는 간신배 측근들을 경계하고 때로는 생계는 물론 목숨까지 걸고 애국운동에 투신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를 발굴해 앞장세우시길 기대합니다. 잔치집에서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근 돌아가는 나라 상황이나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실효성 없는 삭발 이벤트 같은 것이나 하고 핵심 자원들을 하나둘 떠나게 하는 시민단체 단체의 무기력과 무능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림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정하신 조언과 충고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홍수환 선수, 세계적인 챔피언이신 홍수환 선수께서 오늘 대구에서 중요한 경기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저희들을 축하하시는 그런 영상을 보내주셔서 그거를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너무 바쁘셔서 참석을 못하셨다는 그게 그 시간에 내셔서 오신 이상호 감독님, 과장 이상호 감독님이 오셨으니까 첫 말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검찰로 한 이틀을 들어오고 있어서 목이 목소리가 힘들었습니다. 길게 말씀 못 드리고 오늘도 아침에 깨어나서 우리 김영삼 시장님이 인터뷰해 주신 화면을 보면서 울컥울컥 했는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건국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택해서 이루신 기적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건국이었습니다. 또 그걸 이어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마무리를 잘하여서 경제 부국으로 만들었고 하나같이 보면은 우리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 이것이 다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현재 어떤 정치적인 불안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반년 요사로 더욱 탄탄하게 대한민국 요거 끝나면 보호하시는 요거 끝나면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와 현재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로 만드실 것은 확실합니다. 아멘.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또 불안한 것도 있지만 언제나 그걸 생각하면서 희망을 갖고 삽니다. 이틀 몸살 아는 것 때문에 좀 깨세지긴 하지만 다시 빨리 건강해서 작품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I am still waiting.
그런 과정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거에 뭐 굴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런 격려와 사랑에 힘입어서 이렇게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이 박사의 의미는 오직 건국의 아버지이신 이승만 대통령님과 부국강병으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발전시키신 박정희 대통령님과 통일은 대박이다 하시며 부단히 노력하시다가 불법 탄핵을 당하시어서 4년 9개월의 옥고를 치르신 아시아 민주주의의 아이콘이신 박근혜 대통령님만을 사랑하며 애국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제 생각에는 2017년 3월 10일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국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평범하게 가정주부로 살고 직장에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동지님들과 함께 정말 핏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아스팔트로 뛰어나오게 됐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살았는지 부끄러움이 많았던 제 성격에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울분이 차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능력도 안 되고 성격상도 굉장히 샤이한 사람인데 이런 단체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도 뜻이 같은 동지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똘똘 뭉쳐서 시행착오도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고 저희 오이 박사는 비록 작고 열악한 단체이지만 동지님들의 애국심과 그 투쟁력은 대통령님 사랑하는 마음, 자유대한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투철하고 강력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과 사랑을 부탁드리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쉬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며 투쟁할 때 잠자는 민심도 깨어나고 그런 자유대한민국은 수호와 재건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이 박사 제200회 집회 기념 세미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이렇게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자비를 빛내주신 님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저희들이 애국을 하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그거는 많이 몸소 체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건강하시고 백내에도 항상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우크렐레 스승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준비가 게을러서 미리해서 우크렐레 연주는 못하고 우리 선생님께서 소프라노 정경수 선생님께서 아름다운 미성으로 노래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다 8명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승희 장로님 두 분의 연주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많이
선생님 많이 지시했는데, 그 다음 순서는 저희 오이 박사의 그동안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임해주신 연사님들과 우리 회원들에 대한 감사패 등록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다 나오실 수는 없고 대표가 한 분씩 나오셔서 시간 관계상 대표를 받으시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우리 박일랑 간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패 네 분과 등록대 여덟 분을 시상하게 됐는데요. 시간 관계상 감사패 김태현 교수님께서 대표를 받으시고 공급회는 오이박사 소속 고문 노용우 고문님께서 대표를 받으시겠습니다. 김태현 교수님과 노용우 고문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제가 순서를 잘못 읽었습니다. 공로패를 대표해서는 노용우 수석 고문님께서 받아주시고요. 감사패는 신동준 대표님께서 대표를 받아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순서를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네, 감사패 김정희 먼저 읽겠습니다. 감사패 대표 신동춘 귀하께서는 오이박사 200회 집회까지 해박하시고 열정적인 연설로 동지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시어 애국 동지들의 존경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11월 2일 오이박사 단장 이정신. 네, 됐죠? 네, 감사합니다. 예, 공로패 수상이겠습니다. 공로패 오이박사 수석 고문 노여구 귀하께서는 오이박사 200회 집회까지 집회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헌신적으로 참여하시어 큰 역할을 해주시어 애국 동지들의 존경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11월 2일 오이 박사 단장 이정신. 네, 마지막 순서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200회 대기념을 해오시면서 애쓰신 오이박사 이정신 단장님께 회원 마음들의 뜻을 모아서 꽃다발 증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꽃다발 증정은 회원의 뜻을 대표해서 수석고문 노영우 고문님께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끄럽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저희들 그 오이 박사의 그 세미나 발표하고 또 토론하고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이제 좌장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좌장님은 신동춘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지금 장례 정돈도 하고 장시간 계셨기 때문에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5분간만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진 이쁘게 찍어가는데 큰 사람 가로먹고 있어가지고 다 안 보였어. 항상 감사합니다. 아, 아니요, 아니요. 항상 전문 직사로 쫓아다니니까 내가. 끝나도 됐죠. 농경에 다녔어요. 유지가 네, 곧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김용삼 대기장님, 양준모 교수님 빨리 들어오세요. 이용준 교수님. 오이박사 200개 집회 기념 세미나, 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좌장을 맡은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신동주입니다. 저는 2016년 1월 14일 날 임진강에서 자유통일국민연합이라는 그 연합을 출범시키면서 거기 출정식을 해서 이제까지 오고 있는데 그 이후 저희가 사실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쓴 것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지금은 정광훈 목사도 자유통일당을 만들고 그 이후에 다 자유통일을 많이 쓰고 있는데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통일독트린을 발표했는데 핵심 내용이 자유통일입니다. 북한의 자유통일을 해서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북한 동포들한테 선물한다. 이것이 이제 핵심 내용인데 오늘 제가 이제 그 200회 집회 기념에 이정신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셔서 그동안 아스팔트에서 고생하신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 여러분들께 위로의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합쳐서 이런 위로를 받고 또다시 진격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우리 자유파와 저 주사파의 싸움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시 한번 200회 집회 기념을 축하드리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애국, 우리 자유, 애국을 대표하는 총 대표들이 여기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예, 대한민국은 지금 건국부터 산업화, 근대화, 그리고 민주화에 이르는 여정을 거치면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수많은 국내의 도전, 특히 북한 공산주의 세력의 적과 시도를 물리쳐왔습니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하여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따른 공국을 하는 과정에서 남로당을 유시한 공산주의 세력이 조직적으로 반란을 일으켰으나 이를 진압하였고 4.3 사건, 여수순 전 반란 사건, 대구 폭동 사건, 많은 반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950년에는 드디어 북한, 소련, 중국이 합세해서 남침을 했으나 미국을 위시해서 유엔군이 이를 저지를 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 집요한 진념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다시는 공산주의의 세력에 희생군이 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하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맺어서 이후 70-8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처성을 다졌습니다. 4.19 이후에 혼란이 극심해지자 5.16 혁명으로 위기를 극복한 박정희 대통령 이후 반공과 구국강병으로 가난을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나 근대화 산업화의 과정에서도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개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암살 시도,
1975년 광복절의 유경서사 시해 사건 등 북한 정권에 의한 도발과 대한민국 정복 시도는 끊임이 없었습니다.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5.18 사건에서는 폭력적인 시위와 북한군의 개입으로 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하였고 1983년 북한은 아웅산 테러를 자행하여 대한민국의 정부 요인을 살해하였습니다. 이후 주사파 세력은 민주화 진보를 유장하면서 민노총 점유자 등 좌파 진지를 구축하고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에 의한 대한민국의 찬란한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을 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반란과 간첩 사건을 뒤집어 민주화 유공자로 바꾸고 북한에 대하여는 평화를 유지한다는 정부로 퍼주기로 했으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로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가짜 민주화를 주장을 하면서 민주파리로 전부 돈으로 이것을 보상을 받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평화를 유지한다고 해서 전부 퍼주기를 하면서 오히려 북한이 핵개발을 하도록 용인하는 그러한 그 반국가적인 행태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한 기초에 의한 건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과 부국강병이 다시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한 제2의 건국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신뢰하여 나락에 빠지고 비참해서 굶주리고 있는 북한을 보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북한 동포에게 선사하여 자유와 번영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중에 우리들의 엄중한 역사적 사명을 보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감히 드렸고 그럼 먼저 오늘 진행하기 전에 우리 패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삼 펜앤마이크 대기장님 전 월간조선 편집장을 지냈습니다. 인사합니다. 제가 이제 또 발표 후에 조금 더 간단히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님 또 연세대 이승만 연구원 원장님 오종환 MBC 제3노조 위원장 전이죠. 그다음에 장경덕 의학박사님 암 요양병 조의박사의 상임공부이십니다. 네, 끝으로 이용정 전 도경대 교수님 명의 교수죠. 정책연구원 푸르림 원장 그다음에 이용정 TV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예, 오늘 와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 순서대로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가만히 보니까 김용삼 대기자님은 엄청난 양을 우리한테 이제 폭탄을 선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노력한 만큼에 상응해서 김용삼 대기자님 30분은 절대 안 넘도록 그렇게 좀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준호 교수님은 한 20분 정도를 해주시고 오정환 위원장님이 토론하시는데 또 그냥 거의 발제식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15분 안에서 좀 해주시고 장경덕 원장님이 또 굉장히 우충하게 불타시는데 그래도 한 8분이면 될 것 같아요. 이용준 교수님도 한 7분 정도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약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섭섭하니까 우리 플로어에서 청중들 5분 정도 발언 기회를 드리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약간 5시까지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김용삼 대기사님 소개하는데 제가 최근에 김용삼 대기사님 소개를 보니까 이제 이승만 박정희를 넘어서 전두환 대통령이 모두 성장을 일으킨 주역인데 너무나 평가절하 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집중 연구를 하시고 약간 새로운 자료를 엄청 발굴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제가 저도 이승만 아카데미에 11월까지 수강을 할 작정입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만 최대한 제가 압축을 해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PPT를 만들어서 책자에 실려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좀 한번 자세히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선 먼저
오이 박사 그러면은 오직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까지로 그 이름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전두환 대통령 시대를 추가를 해야 우리의 이 한강의 이정이 완성된다 하는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셨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건국한 나라를 이어받아서 두 국의 터전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뭐 새끼 밥도 못 먹던 그런 국민들을 작년 통계를 보니까 한국인들이 1년 동안에 살 빼는 데 쓰는 돈이 7조 6천억 원을 썼더라고요. 지금 정말 재수없어가지고 저 지금 요 자리에서 한 50km 위에서 태어났으면 강릉이 죽도 못 먹어가지고 머저리가 되는 그런 불행을 맞을 텐데 정말 이 땅에 태어나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신 겁니다. 살 빼더라고 7조 6천억 원을 썼어요, 작년에. 자, 이런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을 핏다물려가지고 건설을 했는데 이 중화학공업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중화학공업이 겨우 이제 만들어가지고 뭔가 막 그 뭘 해야 되는데 이때 제2차 석유 위기가 닥쳤어요. 그래서 사실상 자칫 잘못하면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이 30여 년을 피땀 흘려가면서 건설해놓은 이 모든 터전이 완전히 깡통으로 날아갈 뻔한 그런 전체 설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그 이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 이 제가 책에 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980년에 우리가 제2차 석유위기를 맞아가지고 6.25 이래에 그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마이너스 5.7%. 그야말로 정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드는 거의 모든 이 중화학공업이 가동률이 뭐 20% 30%가 안 돼가지고 이대로 놔두면 전부 파산할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냉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이 지금 망가져 있는 중화학공업을 구조조정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말이 그렇지 건설하는 것보다 사실은 저는 더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걸 7년간을 하신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우선 당장 지금 그 아마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980년에 냉해가 닥쳐가지고 이 여름에 이 더워야 되는데 덥지가 않아가지고 이 냉해가 닥쳐가지고 농작물이 그 거의 뭐 40%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당장 식량이 모자라가지고 군량미도 모자라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에서 막 쌀을 수입해야 되고 하는 이런 전체 설명의 위기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돈을 빌려올 때는 일본밖에 없다. 그러니 일본에게 뭔가 돈을 빌리자. 일본에게 돈 빌려달라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돈을 빌려줍니까?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뭘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아니 우리가 지금 피땀 흘려가지고 군대를 양성을 해서 지금 이 휴전선을 지켜주면 우리만 덕을 보는 게 아니라 일본도 덕을 보는 거다. 그러니 일본은 우리가 이 그 나라를 지켜주는 그 안보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백억불입니다. 이 백억불은 또 어디서 나왔느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식민 통치할 때 한반도에다가 이계사단을 갖다 놨답니다. 그 이계사단의 운영비를 계산하니까
자, 5년간 이계산안의 운영비가 요즘으로 하자면 100억불 정도 될 것이다. 그래, 100억불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전두환이라는 친구가 우리가 니네 대신 나라를 지켜주니까 그 나라를 지켜두는 돈을 100억불을 내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왜 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이 미국을 대신해서 일본선에서 우리가 이 그 북한군하고 이 중국군, 소련군을 막고 있는데 막으려면 우리가 그 미국 무기를 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니 미국 무기를 사야 되는데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지금 그 달러를 벌어들여가지고 일본은 지금 돈이 너무 많으니 미국이 일본에다 압력을 넣어서 한국에다가 100억 불을 그 빌려줄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주시면 우리가 그 돈으로 미국제 무기를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이구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일본에다 강력한 그 압력을 넣어가지고 원래 100억 불이었는데 이게 뭐 60억 불로 좀 깎이고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는 40억 불로 또 깎였습니다만은 그 2차 석유위기로 인한 우리의 이 전체 설명의 위기를 일본으로부터 도입한 이 40억 불로 위기를 넘겼다. 이러한 그 안보 위기를 일본을 그 이용해서 슬기롭게 극복을 한 것이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이 경제협력을 위해서 한일수교를 해서 일본으로부터 총권자금을 들여모아하고 거의 비슷한 양태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리더십은 아주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이 아이비리그 출신이기 때문에 아이비리그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육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육사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한국 육사를 나왔는데 이 육사 11기부터 이 4년제가 됐는데 이 4년제 육사를 만든 거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을 할 때 야, 그 우리가 이 6.25 때 싸워보니까 이게 뭐 일본군 출신들은 이게 민주주의를 그 지키는 군대가 아니다. 그러니 민주주의를 지키는 군대를 하려면 미국 웨스트포인트의 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그대로 들여다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육사 11기부터는 미국의 웨스트포인트의 모든 제도를 그대로 도입을 해다가 육사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육군사 학교를 나오면 군인이지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군대입니다. 예.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의 리더십은 웨스트포인트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그 미국식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러한 민주주의 그 교육을 받은 이 전두환 대통령은 철저하게 이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뭐 그 대한민국을 부국의 관성으로 올려놓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인플레를 진정하지는 못했어요. 전두환 대통령은 아니 가만히 보니까 지금 그 물가가 매년 15% 20%씩 오르는데 이 15% 20%씩 막 물가가 오르니까 월급도 올려줘야 되는데 월급은 15% 20%를 못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는 15% 오르는데 월급을 10% 올려주면 5%만큼 해서 국민들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인플레를 못 잡으면 이건 만장꽝이다. 그러니 물가를 잡자. 7년 내내 물가를 잡았습니다. 물가를 잡는다는 거는요 공무원들 월급을 동결하고 정부 예산을 동결하고 기업체에다가도 임금을 올리지 말도록, 그 다음에 뭐 추복수가 있다도 못 올리도록 전 국민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한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작업을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국민들에게 인기 있는 포퓰리즘 정책하고는 정반대 정책을 7년 내내 사용한 결과 임기 중반에 가가지고는 물가 상승률이 3% 이하로 조정이 됐습니다. 바로 46페이지 그 위에 있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 전두환 정부 시절에 물가가 어느 정도나 그 진정이 됐는지를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되니까 전 국민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진 거예요. 그리고 중화공업을 전부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모든 준비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중화공업은 뭐 박정희 대통령이 건설해놓은 거를 구조조정만 하면 되는데 이 제2차 석유 위기를 당하면서 보니까 야 이거 중화공업 하나만 가지고는 이거 좀 미태미태하다. 그러니 뭔가를 보완을 해야 되겠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뭔지를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 참모들에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하나를 내가 만들고 싶은데 그게 뭔지 연구해와라. 그래가지고 1981년도에 전자산업진흥방안이라고 하는 그 방안을 전두환 대통령이 사인을 합니다. 전자산업진흥방안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전자교환기와 4메가디램 반도체와 슈퍼컴퓨터를 국산화 개발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새로운 IT 산업을 일으키겠다. 그 당시는 뭐 정보통신산업, IT 산업이라는 용어조차도 생소할 때 앞으로 우리가 IT 산업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중화공업과 IT 산업으로 대한민국이 양날개로 도약을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사인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전화정책을 해소하기 위한 전자교환기의 개발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전화 한 대 돌려면은 몇 년씩 기다려야 되고 전화 하나 계산을 하면은 집 한 채 값을 내야 되는 이런 나라에서 지금은 전화 신청만 하면은 뭐 당일날 개통을 시켜주죠.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자교환기와 4메가디램 반도체와 슈퍼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IT 산업으로 먹고 사는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은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이 전자산업진흥방안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IT 산업 인프라를 통째로 건설함으로써 중화공업보다 더 엄청난 부가가치를 한국에다 제공을 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째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오늘날 IT 산업을 김대중이가 만들었대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저 북한이 저 금강산댐 만들어가지고 수공을 한다고 해서 평화댐을 건설을 했어요. 그 평화댐을 건설한다고 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엄청난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저거 완전히 뭐 북풍 공작이다 그래가지고 뭐 국정조사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진짜 금강산댐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만든 댐은 너무 급히 만들어가지고 금강산댐이 무너질 경우에 서울이 안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급히 또 이 평화댐을 두 배로 높였습니다. 제가 그 평화의 댐 현장에 가보니까요. 이 위대한 평화의 댐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다. 지금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만드는 모든 업적들을 이런 식으로 전부 김영삼, 김대중이가 내다봐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했대요. 그러면 또 순진한 국민들은 그런 줄 알고 다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증거물로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1980년대에는 이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의 이 정부의 효율을 높이려면
지금 그 공무원들 숫자를 계속 늘리면 이거 이 민폐만 끼친다. 그러니 공무원 숫자를 늘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대국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하려면은 이 모든 국가의 이 행정을 전부 전산망으로 엮어서 컴퓨터로 이거를 주고받아야 된다. 그래서 국가기관 전산망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인터넷입니다. 그때 전두환 정부가 국가기관 전산망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아주 뭐 유명했던 수많은 이 전산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원형을 인터넷이라는 개념도 설정되기 이전에 전두환 정부가 국가기관 전산망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 국가기관 전산망을 만들려면 슈퍼컴퓨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국산하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산업진흥방안에서 약속한 전자교환기와 4메가 디램 반도체와 슈퍼컴퓨터를 국산화해가지고 오늘날 IT 산업의 기반을 완전히 다졌다. 또 한 가지 반도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반도체 그러면은 전부 이병철과 이건희 회장이 맞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이병철 회장이 삼성이 반도체의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1983년 동경선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두환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 진흥방안이라고 하는 정부 정책을 만든 것이 1981년입니다. 그 정부가 만든 반도체 산업 육성 진흥방안을 만들 때 삼성에 있는 그 저 이 연구진, 금성에 있는 연구진, 정부 연구진 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때 삼성에서 파견된 사람이 손욱이라는 사람입니다. 손욱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삼성 종합기술연구원장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병철 회장에 보고 안 했겠어요? 아, 이병철 회장이 지금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이라는 걸 대대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반도체 산업 육성 진흥방안이라는 걸 만드는데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아니, 그런데 그 손우가 반도체가 뭐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러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조사단을 보내가지고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시작하자. 1982년도에 이병철 회장이 청와대 이런 데를 잘 방문 안 하시는 분인데 1982년에 이병철 회장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삼성이 반도체 산업을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고 있으니 삼성이 참여하면 정부로서는 많은 그 지원을 해주겠다 얘기를 듣고 1983년에 이병철 회장이 동경선언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을 시작합니다. 더 하나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일본으로부터 40억 달러 경협자금을 받아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1983년에 나카소네 일본 총리가 총리에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그리고 일본 총교서는 최초로 한국에 날라가가지고 전두환 대통령하고 40억 불 경협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서명을 합니다. 바로 이 경협자금 40억 불을 서명하는 그날 그 자리에서 나카소네 총리가 또 하나 중요한 문서를 서명을 합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반도체 제조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당시 반도체 제조 장비를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었습니다. 나카소네 총리가 전두환 대통령하고 경협자금 40억을 제공하는 그날 일본 반도체 장비는 전부 전략자산이기 때문에 외국에다가 수출을 안 했어요.
그 전략자산으로 묶여 있었던 반도체 제조 장비를 한국에다가 수출을 승인하는 서류에다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문가들은 오늘날 대한민국 반도체의 원조는 전두환 대통령이다. 전두환 대통령의 특명에 의해서 반도체 산업 육성 지름 방안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것을 우리 기업들이 계속 그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을 독려를 했고 그래서 삼성이 이제 그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어 가지고 열심히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막 그 반도체 산업을 열심히 쫓아오니까 이걸 그 고춧가루를 뿌리기 위해서 일본하고 미국이 계속 덤핑을 쳐가지고 삼성이 어마어마한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뭐 64K디램, 256K디램, 1메가디램까지는 삼성이 개발했는데 1메가디램을 만드는 동안에 삼성이 어마어마한 적자를 냈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놔두면 삼성이 그룹이 전체가 지금 부도가는 지경이에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지금 4메가 디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3메가 디램 왜 개발 안 하는 거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 저희들이 도저히 여력이 없어서 4메가 디램은 삼성이 이거 4메가 디램을 만들면 부도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정부가 연구개발 자금을 되겠다. 그러니 삼성하고 LG하고 현대반도체는 인력을 내라. 그리고 3사가 공동개발을 내라. 공동개발한 이 기술은 무료로 기업들에게 제공하겠다. 그래서 정부가 거의 뭐 400억 가까운 돈을 내가지고 삼성, LG, 현대에 있는 이 연구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개발한 것이 4메가 디램 반도체입니다. 4메가 디램 반도체가 언제 개발이 완성됐느냐?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하기 정확하게 열흘 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두환 대통령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4메가 디램 반도체 개발에 참여했던 기술진들을 전부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직접 손수 20개씩 다 떨어졌대요.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가 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산업이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도 이 반도체 산업은 정부가 책임지고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 특사를 보내서 노태우 당선자에게 반도체 산업은 반드시 대통령이 밀어줘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육공화국에서도 반도체 산업이 계속 진행이 돼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탈추종을 불허하는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건설을 시작을 한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완성된 게 아니고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완성이 돼서 전 국민에게 인플레까지 잡아가지고 진짜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서 중산층을 70%로 만든 것은 전두환 대통령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사랑의 이 정신을 전두환 대통령 시대까지 확산을 해서 전두환 대통령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올바른 자리에 갖다 놔야만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 현재 좌파들이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기간 중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뭐라고 시비를 못 걸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 인권 탄압 얘기에다가 이거 가지고는 또 약발이 안 먹히니까 5.18 광주를 가지고 물고 뜯어요. 두 번째로 시비시비가 쿠데타 아니냐, 체결을 강제로 완시킨 거 아니냐,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내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많은 증언물을 제시해놨습니다. 자, 12.12는 정승화와 장태환의 쿠데타입니다. 5.18에 대해서 전두환 그 보안사령관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최근 대통령은 자기가
나 도저히 나 이거 못하겠으니까 전자분이 맡아주셔갖고 자기 임의로 자기 자의로 물러난 겁니다.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전두환 시대를 올바른 자리에 갖다 놔서 오이 박사의 오이 전 뭐 이렇게 좀 예 오이 전이야 확대 시켜주기를 바라면서 제 반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작심을 하시고 이제 전두환 기우기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장식을 해서 맞는 말씀이에요. 오이박 전사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신 모의 중간연구 원장이 모시는데 제가 20분 드렸는데 15분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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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이승만 연구원 원장 양준모입니다. 동지들과 함께 하는 자리는 언제나 즐거우면서도 가슴 묵직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난국입니다. 이 선이 악을 이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있고요. 지금 200회의 싸움을 통해서 서로 선이 악이 이기는 그런 싸움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주변에 간첩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간첩이 되냐. 동의가 돼요. 왜냐하면 간첩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평범한 사람들이 간첩질을 하니까 뭐 간첩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파괴되고 있다. 우리 김영남 대기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한민국을 건설해서 풍요로 싸운 사람들을 폄훼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자유를 농단하는 세력들이 지금 너무 만연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과 싸워야지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이 악을 이기려면 희생이 필요하고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싸워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이 박사의 이런 희생 정신을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드리고요. 그래서 간첩단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만은 이 간첩단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어떤 대통령은 우리도 모르는 정보를 USB에 담아서 북한에 넘겼다는 얘기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간첩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북핵이 뭐 개발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다라고 호언장담한 대통령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를 농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대한민국을 농단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 갖고 있는 가치와 언어를 왜곡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민족에 대한 언어도 바꿨죠. 대학 교수라는 자가 김일성을 칭찬하고 그리고 거저시 김일성을 숭상하는 그런 집회를 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 민족이란 이름으로 반민족적 세력들을 숭상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꿈에도 못 이룰 통일에 대한 언어도 바꿨습니다. 우리 북진 통일이라 하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국에도 알림으로써 우리가 모두가 풍요로운 자유민주 사회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영혼인데 하고 대통령마다 흡수통일 안 하겠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통일에 대한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사람들이 통일에서 벗어나게끔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왔죠. 이제는 버젓이 통일이 필요 없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싸워온 우리 대한민국을 30년 동안 지금 망가뜨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란 말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저희도 평화를 숭상하고 평화를 좋아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저는 의문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떨쳐서 싸워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외국 선전이 도를 넘었죠. 제가 여러 나라를 자문을 해왔습니다. 뭐 몽골도 했고요, 터원거리, 터키, 네팔, 키르기스탄, 뭐 스리랑카 등등의 여러 나라들을 자문을 해봅니다만 공산세력이 한번 뿌리를 내린 곳은 그 뿌리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 악의 무리는 계속해서 독보선처럼 여기저기에 자라고 있죠. 우리가 탐욕을 죄악시하고 희생으로서 탐욕을 없애야 될 이유가 바로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우리의 탐욕을 먹고 삽니다. 남의 것 뺏어서 우리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수록 사회주의는 번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이 얘기하는 경제에 대한 왜곡, 거짓말로 만든 사회주의 찬양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세상에다가 사실을 알려서 국민들이 깨우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권력이 사회주의를 숙상하고 사상을 통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은박지는요. 그리고 홍범도를 뭐 육사교장에다 갖다 놓는 그런 만행까지도 흔치 않는 이 권력이 우리 소수의 자유민주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유민주 세력이 이제 앞으로 이 탄압을 이기고 우리 희생을 통해서 이 자유민주 세상을 저는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길을 잃었느냐? 교육을 우리가 등한시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와 함께 부통령으로 나선 랜스랄터님이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대학이 우리 적이 됐다. 그동안 우리는 사상의 자유를 위해서 대학의 사상의 자유를 마음껏 즐기도록 해왔습니다만 이 대학에서 독보수처럼 반대한민국, 반자유민주주의 사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대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흥미로운 대한민국 속에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몇몇 교수들 대학을 장악해서 그들의 세상으로 만든 지 오래됐고요.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엉뚱한 이야기들을 해내고 거짓을 진술로 진실을 거짓으로 바꿔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잘못된 나라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교육을 제대로 세워서 우리 앞으로 후대 세대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희생정신과 대한민국을 풍요로 만든 그의 역적을 기리는 그런 정신을 갖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극복방안은 뭐냐? 우리가 이승만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의 풍요의 기반을 만든 것은 바로 여섯 가지의 그 독립정신을 가진 지도자를 양성하겠다는 그 뜻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세계와 통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정부도 요새 외교를 강화하고 세계와 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세계와 함께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두 번째 이승만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것이 새로운 법으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나를 보존하고 나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의리를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새 보면 내 편 내 편 관계없이 의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소리 나면 등 돌리고 욕하고 어느 편인지 모르게 탄핵에 동참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이승만 대통령은 의리를 중하게 여기는 지도자야말로 진정한 지도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유와 권리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승만 정신으로 우리가 보장할 때
우리는 사회주의 세력, 종북 세력, 인기 영합 세력들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풍요와 굳건한 반석의 영원한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반공은 필수죠. 전 세계 반공 국가를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만, 소련이나 모든 나라를 다녀봤습니다만, 이제 반공 얘기, 공산주의 얘기하는 나라 없습니다.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두가 잘 살아보겠다고, 저 같은 사람 불러서, 컨설팅 받고, 어떻게 하면 시장 경제 활성화시켜서 나라를 풍요롭게 만들까 노력하고 있는 게 전 세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거꾸로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저는 다시 이승만 정신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만 교육을 강조하셨고 대학을 세웠고 그리고 동지를 만들었습니다. 동지들이 함께 힘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 악한 무리들을 물리치는 것은 선한 무리의 힘이지 그 악한 무리의 선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산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와 함께할 때 대한민국은 다시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승만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나를 위해서 구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준 원장님,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고 살리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종환 MBC 제3노조위원장을 하셨는데 제가 그 기사를 한번 보니까 엄청난 투쟁을 했는데 제가 옆에 앉아서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그 MBC가 그 좌파들이 전부 엉터리 같은 뉴스를 MBC의 센터링을 하면 그대로 받아가지고 여과 없이 방역을 하는 그런 그 아주 악의 무리들이죠. 악의 무리들. 그러니까 MBC 전 보지도 않는데 최근에 그 모든 앵커니 기자니 전부 다 좌파로 다 교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MBC가 정상화되는 날이 우리나라가 정상화되는 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원래 10분 정도로 짧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워포인트가 플레이는 안 되는 모양이군요. 가능하십니까? 책이 다 돼 있습니다. 네. 책을 다 있습니다. 책이 오디오는 안 나와가지고. 네, 마이크로 안 나와요. 마이크 돌려주세요. 마이크. 마이크로. 예, 저는 2018년에 그 이승만 학사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발제하신 김용상 대행장님께서는 저의 이승만 학사 은사시기도 하고요. 제가 당시 학당에서 같이 공부했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건 이제 끊임없이 그 이해통에 대해서 이제 비방이 수십 년간 쌓이고 쌓인 결과겠죠. 오디오를 들어봤으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저기 자료 70페이지에 보면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정면 민주당 의원이 KBS의 기적의 시간 방송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서울 시민을 버리고 간 대통령을 뭐 이렇게 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 그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950년 6월 25일 이후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급박하게 그분이 후퇴하는 위급한 순간 상황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신성모 국방장관이나 조경 내무장관이 계속 설득하는데도 서울에 남아야겠다고 거짓말을 부리시다가 경무대 참모들이 미아리 방어선이 붕괴됐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기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대피하지 않으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국회를 보면은 국회는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결의해 놓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서울을 떠났거든요. 곳이 설계 남아있던 60여 명 대부분 피살이거나 납북되었습니다. 만약 이 대통령이 서울을 안 버리시고 계시다가 이민군에 잡혔다면은 아마 라디오 방송에 그 가짜 목소리 성문을 통해가지고 국군 장병 보고서 무기를 내려오라고 방송을 했겠죠.
그걸로 아마 대한민국은 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7, 8, 6세대는 공격도 많이 해요. 2021년 당시 김원웅 광복회장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시영 부통령, 그 다음에 이범석 초대 국무총리가 친일파들의 뜻에 밀려가지고 그만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시영 부통령은 약 3년간 부통령으로 재직을 하셨는데, 당시 제헌헌법이 그 한민당의 내각제와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한 대통령제를 그 합하면서 어정쩡하게 국무총리와 부통령을 동시에 두는 그런 헌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통령의 권한이 좀 모호했었고, 여기에 또 이승만 대통령이 권력이 이제 집중되니까 그에 대한 반발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부통령을 그만두시니까 그 다음에 부통령이 된 사람이 김성수, 인천 김성수 씨인데, 이분을 저쪽 좌파에서 친일파를 배수합니다. 그 김성수 씨와 이시영 부통령이 정치도 같이 해요. 그리고 친일파란 문제에 대한 문제점도 내가 쭉 적어놨는데, 김구 주석이나 그 신익희 씨 같은 경우가 친일파를 바라보는 것이 좀 달랐습니다. 그건 북한의 김일성도 마찬가지였는데,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면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근대화 자산을 다 버리고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북한도 그랬어요. 근데 국내 좌파주가 김일성을 욕을 합니까? 비판을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범석 총리 같은 경우도 이범석 총리가 국방장관 겸 국무총리를 그만둔 다음에도 권력이 완전히 밀려났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유당을 만든 게 이범석 장군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67년에 시민당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데, 윤보선, 유진호, 백낙준하고 사자회담을 통해가지고 이 당을 새로 이제 여러 당을 합당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유진호, 백낙준 씨는 좌파들이 또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친일 문제 가지고 이 두 분의 행보를 재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걸 들어보면은 독일 나치의 괴변성 얘기를 하죠. 거짓말은 한마디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국민들한테 설득할 때쯤 되면 이미 국민들은 선동되어 있다는데, 이 말이 지금 저 대한민국이 딱 들어맞는 것 같은 그런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런 그 비방이 쌓이고 쌓이니까 어떤 현실이 되어 있느냐면, 전국에는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운동가들이 참 많아요. 딱 한 분 빼고요. 주요 독립운동가 중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 때 지난 6년간 약 1억 원 정도가 정부에서 지원됐거든요. 그것도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이 느린 게로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지 말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독립운동가들 기념사태가 얼마나 되느냐? 그 아래 보면은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회가 6년간 99억 원을 받았고, 안중근 의사 송노이가 57억 원,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도 8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지원된 1억 원이라는 건 참 비참할 정도로 적은 돈이죠.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 희망이 없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난 1월에 처음으로 국가보훈부가 이승만 대통령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을 했죠. 좌파들이 격렬하게 반발했지만 역사의 진실을 믿고 당당하게 대응하면은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도 부지가 결정이 됐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그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성금이 밑바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화 건국전쟁이 대히트를 치면서 문화전쟁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줬고요. 그리고 81페이지 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전국 공무원 노조도 초대 내각의 독립운동가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것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하고 싶어 한 건 아니고, 이건 그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씩 밀린 결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이런 데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그, 이 세미나에 온다고 그러면서 저기 그 포스터를 보고서 김영삼 대의장님께서 전반 전 대통령 재평가를 할 거라고 말씀을 그냥 주변에 이야기하니까 저보고 나가지 말랍니다. 그 이유는 가슴 아프지만 그분들이 아픈 사람도 아니고 좌익도 아니고 저와 함께 투쟁하는 사람들인데 현장에서 이제 그 좌익들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처한 현실인 것 같고 뭐 어느 정도 그분들의 걱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 발제 내용을 들으니까 반도체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공헌 기업 이건 뭐 저기 그 충분히 공감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집권 과정에 있는 평가는 앞으로 조금 더 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좌파들 내에 그 논리적 모순, 여러 가지 자가당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해주셔서 얼마나 허위에 가득 찬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장경덕 오이박사 상임 공무님께서 오후 청정의 마음으로 제목을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대통령 같은 국외 영웅을 기다리며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짧게 한 6분 정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경덕입니다. 사실 저는 인생을 지금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탄핵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저와 그 다음에 사태 후에 저 이렇게 두 인생을 지금 살고 두 번째 인생에서 저는 정말로 배우지 못한 여태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관심도 없었던 그런 것들을 배우고 깨우치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 어렸을 때 전쟁 후에 부산을 방문하셨던 이승만 대통령을 선친 그 어깨 위에 앉아서 쳐다보고 했던 그 기억을 지금도 생생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돌아가셨을 때 이 박사라고 다들 그랬었죠. 이 대통령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이 박사님 했는데 그분 돌아가셨을 때 그 광화문 거리를 운구차가 지나갈 때 전 국민이 정말 소복을 입고 검은 상복은 없었어요. 배옷이나 뭐 하얀 상복 이걸 입고 다들 나오셔서 통곡을 하고 정말로 슬피 우는 그런 모습을 저는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 국민이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살아오셨던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직접 그 느끼고 산 세대이고요. 또는 저는 젊었을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을 정말 독재자로 그렇게 여기고 앞장서서 투쟁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앞장서서 학교 담을 넘고 바로 우리 뒷담 있는 데가 경찰서인데 그걸 치고 넘어가서 앞장서서 하다가 뭐 그 잡혀도 가고 MBC 방송국에서 사진 찍혀가지고 집에 기자 저 경찰서 서대문 경찰서에서 찾아와가지고 학교 보내지 말라 그래가지고 일주일 전 3년 개근상을 받고 싶어가지고 안 못 나가면 3년 개근상 못 받는데 그러니까 학교에다 이야기 해줄 테니까 안 나와도 된다. 3년 개근상 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일주일 쉬고도 3년 개근상 받은 사람입니다. 또 대학교 때도 정말로 많이 했죠. 우리는 그때 김대중은 좀 싫었고 김영삼이가 그래도 뭐 제대로 된 민주화 투사인 줄 알고 그를 많이 그 존중하고 또 따르고 또 뭐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았고 그 다음에는 전혀 뭐 정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화만 나고 그랬었는데 뭔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그 뭔가 잘못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와서
직접 이제 그 여러분들 동지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뭐 공부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정말로 새로운 그분들에 대한 새로운 것을 이제 느끼고 배우고 알게 됐습니다. 여기 우리 김영삼 대기자 저기 대기자님처럼 관심을 가지고 깊이 파고들어서 연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면 또 다른 기사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진실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분을 꼭 빼닮은 그런 인재가 또 있을 거예요. 어디 숨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고 7, 8년 세월을 갖다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일이 되는 것은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자기 가족까지, 자기 주변의 동료들 목숨까지 책임질 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과감하게 용단을 내려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웅이고 영웅은 스스로 때를 만들어내고 주변의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만 영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영웅이 태어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왜? 지금 친일파, 친일파 욕하고 있는데 친일파가 누굽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축소시키고 왜곡시키고 조작해놓고 한 이런 놈들이 정말로 그것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입 다물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엉뚱한 놈들한테 1년에 수백억 동부가 재단에다가 퍼주고 하는 이런 정치꾼들, 지식인들,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친일 동중 매국노들입니다. 반역자들이고 그들한테 잘못된 역사를 배운 잘못된 그 영웅을 갖다가 인식을 못하고 매국노라고 그러고 반역자라고 그러고 친일파라고 그러고 이러는 젊은 학생들한테서 우리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형편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기대를 하고 그래도 영웅이 태어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들으시면은 정말 안 되는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빨리 망해라! 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기회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이 망하는 게 더 늦어지면은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는 그럼 걔들은 망할 때 그것을 차고 일어나서 대항해서 다시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능력들이 있냐 저 그거 오신 거예요. 지금 능력 있는 젊은 군인들 또 젊은 의사들 내 우리 후배들이지만 다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호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왜? 거기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꿈을 키울 수가 있고 미래가 보이거든요. 걔네들이라고 왜 나라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여기는 희망이 없다. 다 뒤집어졌다 이미. 예? 믿을 수가 없다. 다 배신 때리고 말이지 누굴 믿느냐. 예? 우리 박정희 대통령 보십시오. 급 사랑하는 부인 유경수 여사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었고 뭐 제일 교포였다 그러지만 총과자 죽었습니다. 자신도 자기 동료이면서 친구이면서 좋아했던 사람의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 사랑하는 따님 아버지를 닮으려고 애쓰던 그 박근혜 대통령도 사기 불법 탄핵을 당해서 센 고생을 하고 지금도
조용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 침묵하시겠어요? 나서봤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나서봤자 뭐 어떤 분 신앙이 안 보이기 때문에요. 예, 그냥 뭐 한두 푼도 없이 그저 뭐 넋두리 할 수 있는 그런 저건데, 저는 그래서 빨리 망해서 우리라도 살아 있을 때 망해서 망하는 순간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애국자들이 모여서 죽일 놈들 싹 죽여버리지 않으면은 다시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다. 대한민국까지 망해라. 그 망하는 순간 우리는 목숨 걸고 앞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찾아온 박근혜 대통령님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깨우치고 찾게 된 그런 놈들 전부 우리가 청소를 깨끗이 하겠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한테 깨끗한 대한민국,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 물려주고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저 누구의 그저 시리아 방송대국에 비분관계에 찬 통탄의 그 영을 토로하시는 그 격정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장경덕 박사님은 또 개인적으로 역사 연구를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책을 거의 출판할 정도의 이르는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를 새로 있어야 된다. 그때부터 이런 걸 하신 것입니다. 저 마지막으로 이용준 교수님 모시는데 영어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Last but not least라고 합니다. 마지막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 주로 문화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신 단장님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조구 차관님, 권영주 대표님 축사, 그리고 두 분의 발표, 두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역사적 정치적 평가뿐만 아니라 문화 전이 있어서 문화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은 엄청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렇죠? 특히 문화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1994년부터 96년까지 이철 위원, 고용주 변호사님이 잘 아시는 이철 위원 보좌관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 문학계가 특히 얼마나 좌파로 기울어진 것이 역사적 깊은지는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다큐멘터리가 아닌 극영화로서 또 한강 같은 뭐 극강이라고 생각한다. 베스트셀러로서 우리가 증명하고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됐습니다. 한강 노벨상 가서 기뻐했습니까? 기쁘다가 슬펐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5.18 4.3 사태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 한강 작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다큐멘터리 작품 할 수 있지만 픽션, 소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좌파 언론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파에서, 자유우파에서 이 한강 노벨상을 왜곡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강 노벨상 보고 제일 돈 번 사람이 누군가요? 한강이 아니고 백낙천입니다. 아시죠? 한강의 작품에 많은 그 저작권을 창비가 창작 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강에 대한 작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문화산업으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강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파리에서 회담하면서 내가 못 받을 것이다.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생충도 CJ가 중심으로 준비를 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강도 번역을 잘하고 로비를 잘하고 뭐 좋은 일이 나쁜 로비를 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친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낙천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는 네 가지 체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46년 체제가 있고, 1987년 체제가 있고, 2016년 체제가 있고, 2024년 체제를 제1파적 체제로 우리나라 국회로 국가 체제로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열심히 떠들고 오늘도 떠든 상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죠? 우리가 이걸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가 그런 아까 우리 저 이장호 감독님도 오셨는데 아마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신 거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해 주시는데 진짜 극영화, 극영화를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화를 옵니다. 그렇죠? 아까 어떤 분이 건국전쟁을 보고 우리가 희망을 봤다고 그러는데 한강 노벨상을 받고 우리나라 자경화가 마치 표를 끊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서울시 교육감도 그것들이 좋다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큰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문화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옛날에 문화산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좌파들이 공격하는 그런 문화라는 것은 순수 예술 작품이 아니고 만들어진 문화 산업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SM이라든지 이수만의 SM이라든가 처음 여기 주신 이수만의 SM이라든가 뭐 JRP 이런 것은 뭐 그게 좌파의 활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빨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가 다큐멘터리라는 극영화를 만들어야 되고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야겠다. 그게 노벨상을 받든 안 받든 받도록 만들어야겠죠. 여러분 이문열이라는 작가가 살아계시죠? 이문열의 삼국지가 몇 부 팔린지 아셨어요? 몇 부? 이문열의 삼국지가 몇 부 팔렸습니까? 몇 부? 2천만 부 팔렸습니다. 김진명의 붕어하고 싶었습니다. 몇 부 팔렸습니까? 600만 부 팔렸습니다. 딱 바로 다 얘기하시네요. 600만 부 팔렸습니다. 그런 작가, 자유파 작가가 계속 나와서 사람들에게 의식화를 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재명이가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세뇌시키고. 가스라이팅 시키고 가고 있습니다. 프레임을 지대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헛발질 치는 사람들이 뭐 많아서 우리가 잘 못 나오겠는데 우리가 이재명이 이기기 위해서는 이 문화전쟁, 프레임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붙이자면 한강의 그 노벨상 작품은 그야말로 피해자 코스프레인데 진정한 피해자도 아니에요. 피해자는 사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군인 경찰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멸한 말이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은 얘기 안 하고 반란을 하다가 조금 됐다고 해서 전부 민주화 유공자로 만들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 들어가죠. 한강이 뭐라고? 소설입니다. 예, 뭐라고 하시겠어요? 소설입니다. 아, 소설이나 그 네. 역사관을 못 벗어나고 역사를 왜 못 벗어나는 거죠? 자기들은 뭐 문학이라고 뭐 묘하겠죠. 자, 그럼 제가 약속한 대로 이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주신 청중 속에서 한 두 분 정도 짧게 말씀해 주시면 여기서 패널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여성분 하시고 네 명님 하시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유파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자유파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저희 나라 정서에는 그 부모한테 은혜를 받으면 꼭 갚아야 하는 게 자식한테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이 박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나라 근본적인 문제는 민주통화하고 정부주의에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기업이나 학교에서 그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젊은 사람들을. 그래가지고는 어떤 그 특검이라든가 어떤 대통령 탄핵까지 민노총과 정교주를 통해서 모든 게 일어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좌파들이 책임 안에 나가게 되는 이유도 그들은 많은 돈으로 교육 현장이나 기업 현장에 그걸 사서 기부를 합니다. 그러나 우파에서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는지 그 민노총하고 그리고 정교주하고 이런 거를 없애야지만이 우리가
방송도 장악을 할 수 있는데 정권 때마다 방송을 장악하면은 우리 우파들은 그런 데로 이렇게 나와서 많이 알지만은 중도 국민들은 언론 방송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열악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피해를 보고 저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오늘날 탄핵이라든가 특검이라든가 이런 데에 현장에서 광화문에 나타나는 것이 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우파들은 소수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민노총하고 정부조하고 그리고 언론방송을 자유파 어른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좀 노력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아니고 전반적인 코멘트시니까 우리가 적극 수용하고 그렇게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인원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서 끝까지 와 계신 분들 진짜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하게 된 거는 차이나 오랄캐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모든 비용을 차이나 오랄캐들이 됐고요. 광화문에 쏟아져 나왔던 그 인력 중에 좌빨 그 촛불 시민 중에 3분의 1이 차이나 오랑캐들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차이나, 박해진 퇴근이라고 티켓도 서로 바꿔들고 글자도 모르는 놈들이 다 나와 있었거든요. 유학생들이 지금 7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 경희대학교 제가 며칠 전에 갔는데요. 경희대학교에 차이나 오랑캐들이 5천 명이 지금 유학을 와 있어요. 이자들이 지금 그냥 유학 와서 유학생이냐? 대한민국에서 간섭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 언론을 봤더니 대한민국의 차이나 오랑캐들이 1년에 2조 원을 썼습니다. 2조 원을 쏟아부어서 국회의원, 공무원, 경찰, 군인 이런 사람들을 다 포섭해가지고 이번에 정보사 사건을 보셨지만은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전원들이 다 가져가고 있어요. 전원들을 내부적으로 썩어서 망해가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주워먹으려는 모든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간과한 거예요. 지금 오늘 토론 정말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 모든 악의 중심에 차이나 오랑캐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는 중국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저놈들은 어떻게 중심국가입니까? 저놈들은요, 악의 중심이지 이 세계 중심이 아니에요. 저런 악당들을 중국이란 말, 아, 중국놈들도 중국이란 말 안 써요. 저놈들도 명나라, 당나라, 청나라 뭐 이렇게 쓰지 어떻게 자기가 중국이란 말 안 씁니다. 왜 우리가 저놈들이 세계 패권의 중심인 것처럼 중국이란 말 씁니까? 자기들 말 그대로 진영정의가 만든 진나라. 진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에서는 진나라고 쓰고 세계에서는 차이나로 쓰지 않습니까? 그냥 차이나로 부르면 됩니다. 저놈들 왜 중국이라고 씁니까? 모든 토론의 중심에서 차이나가 빠졌다는 거, 차이나 오랑캐가 빠졌다는 거에 아쉬워할 거 하고요. 네. 이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뭐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서 시간적이 안 되는데 지금 한 말씀만 1분씩만 하셔야 되거든요. 1분씩. 더 이상은 저희가 안 들어서 마지막 또 여기 소개 드려야 되니까 예, 저 뒤에 분 1분만 하세요. 예. 핵심만 얘기하시면 다 알아듣습니다. 예. 예. 서울고등학교 동계를 이끌던 최영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김용산 대기자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전적으로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이 박사라는 것보다 언젠가 이름을 오이박 전사라고 하면은 훨씬 더 호소력도 있고 전사의 모임 같은 이미지도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원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대통령으로만 부각되는 건 반대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전방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그 다음에 교육문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대통령이었고 자주국방 안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전방위 대통령이었다는 생각을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두환 대통령이 정보화를 이룩했다고 했는데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마스터 플랜에 있었고 전자통신연구소나 전자통신사업을 시작한 게 76년도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성을 못하고 79년도 돌아가셨는데 그 전자통신의 열매를 이어받은 게 삼성전자였고 삼성반도체였습니다. 그거를 성숙시킨 게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정도, 예, 이 정도 질문은 저기 코멘트는 이제 종료하고요. 예, 저 나머지는 식사하면서 하세요. 지금 뭐 계속 손을 들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예, 세미나를 5시까지 한다고 해서 예, 마지막 종료를 이제 하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한다고 하는데 허양이 너무나 아직도 허양합니다. 사실 뭐 조선 봉건시대와 일제시대를 거쳐서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한다는 게 무리죠. 그래서 국민적 역량이 성숙된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 자율, 책임, 주인의식 이런 게 없으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안 될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떤 제가 요새 저 애국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많은데 우리 과제를 조금 나름대로 두세 가지 정도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정치면인데 정치는 완전히 저는 사판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저 오영기 대표님이 오늘 끝까지 선생님이신데 자유민주당처럼 선명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정당이 중심에 서서 정치판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영기 교수님이 얘기한 역사문화 전쟁 여기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영화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저 이문열 무슨 저 작가들 띄워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노벨상에 도전하는지 해서 판을 바꿔야 된다. 국민의 의식을 해주셔야 된다. 또 하나 이제 윤석남 대표님 말씀하셨고 한 건데 부정선거. 우리나라의 근대의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5.18 탄핵 부정선거. 이 거짓을 깨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천만이 넘는 기독교 세력이 좀 거기에서 반을 또 좌파라고 하는데 그걸 벗어나서 우리 우파에 전부 합절해서 빅텐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일동맹 끊임없어야 되는데 일본을 자꾸 배제하려고 하는데 일본은 한반도 방위를 배후에서 책임지는 7개 기지가 있습니다. 일본하고 손을 잡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방위가 안 된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우파의 돈이 너무 없어요. 왜 제게들은 동참을 안 한다. 제게들이 저 좌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애국 기업들도 동참을 하셔서 진짜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세미나를 정리하고 우리 자유우파의 과제 저 끝끝내 저 계속 자리를 해주신 여러분 대표님 김석우 차관님 너무 감사드리고 나머지 모든 그 애국 지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일단 세미나를 공식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자리에 좀 앉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사항 및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좀 앉아주세요.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 인사는 나중에 합시다. 인사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아, 그건 나중에 할 예정입니다. 저기 오늘 그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그 이 오일박사 200개 집회 기념에 대해서 축하해 주신 여러분을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화환을 협찬해 주신 보교연합의 박주본 여보국에서 보내주셨고요. 자유시민연대에서 보내주셨고 자유총연맹 에서 보내주셨고 중앙애국동의에서 보내주셨고 자유주권총연맹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다음에는 협찬 순서입니다. 그래서 단체로는 경기고등학교 나라지킴이 서울고등학교 애국동지회 중앙애국동지회 리박스쿨 보교연합 바치연 바추봉, 여보고 이렇게 단체에서
그 협찬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저 많이 협찬해 주셨는데 이들이 말씀은 생략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꼭 소개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재미교포인 조위연 씨라고 미국의 현재 아들이 보통 1년에 한 번 이때 꼭 오시는 우리 회원님인데 거금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미국에 계신 분이라 조 위원님께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그 동쪽이죠? 맞나요? 동쪽에 대고 제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을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50명을 예약을 해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50분을 다 우리가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딴 데 가서 경비 쓰지 마시고 여기서 우측으로 나가면 첫 번째 도로는 차 다니는 도로죠. 우측으로 약간 빗겨서 30도 방향으로 보시면 부산 아트센터가 보입니다. 빌딩 바로 그 옆에 연지동 순두부집이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메뉴는 두 가지로 결정해놨으니까 지금부터 출발하시면 지금 늦었다고 난리가 났어요. 꼭 저녁 식사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입니다.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려야 되는데 이태인 우리 생골 대장님과 낙견되시는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꼭 식사하세요.